국내 사극 드라마가 잇따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선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중국식 만두가 등장하거나 실존 역사 인물의 왜곡된 이야기를 가미했다는 지적입니다. SBS 퓨전 사극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종이 이성계의 환실을 보고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는 등 조선 왕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중국식 소품 등이 등장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KT는 어제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고 LG생활건강도 23일 방송분부터 앞으로 예정된 광고 편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새 얼굴이 오셨는데 오늘 그 김성수 선배님이 네. 왜 이렇게 옷을 쫙 빼입으셨나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네. 새로운 뉴페이스가 어여쁜 분이 또 앉아 계셔가지고 예. 이렇게 아, 의전을 하신 거군요. 안 입는 자켓까지 오늘 주섬주섬 꺼내다가 입으셔가지고 네. 네 오늘 또 김세영 아나운서가 네. 지원 씨 대신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들이 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금 마스크로 다 가려져가지고 아, 너무 아쉬워요. 어쩔 수 없죠. 아니 딱 눈까지만 이쁜 눈까 그런 케이스 하관이 가려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니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예요? 아 저희 이제 네 얼평을 갖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니 얼굴 평가 세상에 아니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가 아닙니다. 이야 네. 진짜 일단 간 큰 사람이네. 일단 본인 소개부터 들어보죠. 예 네, 본인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TV에서 아나운서 하고 있고요. 선배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눈까지만. 아, 근데 매일경제 TV 저도 이렇게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 아, 정말요? 예, 매일경제에서. 그런데 거기 정말 그 뭐 스킬이나 혹은 뭐 또 진행이나 뭐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실력들을 갖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분들의 일자리가 불안불안하다는 거고. 아, 나 그래서 알고 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네. 다 아니더라고. 다 프리랜서. 다 프리야. 너무 프리한데. 진짜. 아. 그러면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방통위에서 좀 좀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방통위원장으로 또 가셔야죠. 그런 거 한번 다 고쳐주세요.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냥 김성수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겁니다. 열심히 써보세요. 그러면 이 프리랜서들은 절반으로 대폭 줄여라. 특히 이렇게 아나운서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보통 언론 고시 준비하는 것만 해도 3, 4년 이상 준비하고 그 뭐 신방과 이런 데 그 또 공부하는 것까지 합하면은 근 10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 프리랜서로 쏙쏙 빼먹고 어? 맞아. 아, 진짜 문제예요. 시간 지나면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고. 나이 들었다고 나가라고. 지금 세영 씨가 말을 할 수 없는 거는 네. 거기에서 지금 몸 담고 계시기 때문에 비판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네. 그런 얘기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던져주시면 또 하니까. 아,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오프닝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프닝을 또 화를 내면서 살짝 분노를 끌어올렸는데 예. 오늘 얘기해볼 컨텐츠 이 내용 자체가 분노 게이지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컨텐츠는 드라마 네. 조선 구마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좀비로 출연하세요. 비슷한 아니, 것 같은데. 약간 좀비 코스프레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예. 뭔가 내가 내 얼굴을 보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너무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하다 말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연기 욕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연극을 또 하셨어요. 아 정말요. 예. 그 조선구마사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6부작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화, 2화까지 지금 방영을 했는데 네. 벌써 논란이 엄청 크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률도 바로 2화 때부터 추락을 하고 시청자들이 게시판에다가 당장 중단해라, 결방해라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결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논란이 아니고 사태. 그렇지. 너무 좀 심하고 대놓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컨텐츠적인 내용 플러스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시각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아까 사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광고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여태껏 드라마가 논란을 빚었던 적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문제가 된 뭐 출연자가 교체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일부 광고가 뭐 광고를 접는다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모든 광고가 동시에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러면은 진짜 멈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고 하니까. 그쵸.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마 사상 초유의 사태다. 뭐 코지마, 에이스 침대, LG, CJ 뭐 다 지금 호가논. 네. 뭐 야. 근데 이제 참고로 사극은 광고가 안 붙기로 유명하고 맞아요. 광고 어떤 PPL 같은 경우도 하기가 네. 힘든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갔던 건가요? 그 의외로 또 광고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사극에서 에이스 침대 광고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왕이 침대 누워서 침대는 과학이네 이러면서 앉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지마는 또 그래서 PPL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침대 회사에서는 아마 퓨전 사극을 좋아할 거예요. 아~ 조선시대 사극 하면 침대가 없잖아요. 아, 요게 또 이제 조선시대 네. 뭐 그런 크리처물 약간 이렇게 네. 해서 퓨전 사극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선구마사는 상당히 기대가 됐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킹덤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좀비물이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비슷한 종류가 붙어주기만 하면 외국에서는 당연히 뭐 살 생각이 있었던 거고 이미 그래서 OTT에서 웨이브라고 하는 OTT에서 돈을 꽤 많이 대면서 네. 들어와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망을 통해서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이나 그 아시아계 쪽으로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대작들을 무기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갖다 공략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작가랑 연출이랑 다들 그래도 전작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성공을 한 그런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 뭐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더더욱 광고도 많이 붙었을 테고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논란을 깔끔하게 몇 개로 좀 딱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역사 왜곡. 역사 왜곡. 두 번째가 동북공정. 세 번째는 친중 작가인데 일단 이 작가분이 아까 전작 말씀해 주셨는데 철인 왕후에서도 그런 역사 왜곡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철인 왕후는 그 아이디어를 중국의 한 컨텐츠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뭐 아마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지급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황제의 몸, 뭔가 그 황제죠. 황제의 몸에 이제 그 아주 황후 죄송합니다. 황후의 몸에 보신 거 맞아? 아 죄송합니다. 황후의 몸에 이제 그 현대의 남자가 들어가고 막 춤추고 예, 예, 해프닝이 벌어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비 예, 우리는 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전의 몸에 이제 셰프 예, 현대 셰프의 어떤 영혼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얘기로 글을 했는데 철종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빌려왔지만 정말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냈다는 점에서는 기가 막힌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철종이 누굽니까? 강화도령으로 조선의 그 세도 가문에 의해 선택돼가지고 억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록에 의하면 이 철종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꼭두각시 노릇만 하다가 네. 그 다음에 그 고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조선의 종말을 앞당긴 인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종을 재해석하면서 세도 정치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또 한방 어퍼컷을 매겼죠. 그게 오늘날 정치와 딱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을 바꿨는데 세상에 검찰총장이 능욕을 하네. 그리고 거기에 막 서로 얽혀있는 그런 재벌이니 뭐 엘리트 기득권 판사가 막 비웃으면서 막 광화문 봉쇄를 해놨더니 그걸 깨버리네. 이런 거에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시도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 전에 일단 철인왕후는 왜 비판을 받은 거예요? 김원식 평론가님. 아, 이것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문제됐던 발언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선왕조 신랑은 다 신록은 다 찌라시다. 뭐 이런 발언.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언제까지 종묘제락을 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뭐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제목부터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철인왕후. 왜 철인왕후라는 황후라는 제목을 지었을까요? 왜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왜 황후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라는 왕후 거죠. 아니에요? 왕후. 왕후. 네, 왕후. 네, 철인 왕후. 네. 왕후라고 하는 게 사실 황후하고 약간 기시감을 주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왕후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렇죠. 제목은 중국에서 백경. 네. 그럼 철인 중전 이렇게 지었을까요? 철인 중전. 철인 뭐 왕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따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 점차 이 가랑비에 물젖듯이 계속 그런 것들이 진전돼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죠. 이제 동북공정 이야기할 때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논란 세 개 중에 첫 번째 논란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논란이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역사 왜곡. 이게 태종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장면이 일단 백성들을 학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네. 아, 근데 우리가 태종에 대해서 좀 역사가 그동안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가 특히 잘못되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가능성이 많은 장면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태종 이방원은요 문과급제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막 칼 들고 막 도륙하고 이런 네네. 이미지를 자꾸 구축해 왔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어떤 문과적인 그런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충녕대군을 최종 낙점했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형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서로 뒤에서 막 음모꾸미 그러다 보니까 고신 끝에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고륙상쟁이 된 거예요. 그런 실존적 고민 측면에서 다루는 거하고 처음부터 무슨 마치 막 귀신을 올려서 저지른 그런 특정 캐릭터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역사 드라마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될 점. 사실을 약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할 수 있지만 맥락은 놓치면 안 된다. 맞아요. 이제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티도 너무 많이 나는 게 예를 들어 2화에서 지금 그 충녕대군을 호위하는 사람들로 사당패가 그려집니다. 근데 남사당패는 1900년대 이후에 나오는 그런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나래도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던 광대 관리 기관이 있었어요. 기관이. 근데 그 기관을 인조가 반정을 하면서 이거 전부 다 잡스러운 거니까 우리는 유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걸 왜 해놓고 있냐. 그러면서 없애버려. 네. 그래서 나라에서 키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풀려나가가지고 남사당패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생긴 건데 갑자기 그 태종 시대 때 남사당패가 변방을 떠돌면서 곤뱅이를 튼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또 김원식 평론가나 저처럼 이렇게 문화를 그 전공한 사람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그걸 좀 약간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래 조선 시대 때 광대 집단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시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 가서 광극 공사를 따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시립극단 네. 쉽게 말해서 그 시장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게 중종 때 뭐 조광조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잡스러운 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화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연 문화가 확산된 것도 있어요.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황당한 거지.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뭐 있잖아요. 세종이 나오는데 네. 세종이 거기 나오는 그 외국인한테 술을 그냥 다른 그 신하들도 있는데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술을 막 따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진짜. 그냥 상투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웃기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왕실이 아무리 변방의 그런 그 조그만 나라의 왕실이라도 왕실의 법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경호와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니 그리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세종이 호위무사한테 저 사기꾼 놈들 아니냐 그랬더니만 호위무사가
전화도 혹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뭐 뭐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귀여운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왕실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꾸 이상한 희화가 되는 거. 근데 철인은 왕후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망가진 거죠. 토대가 더 없어져 버린 거죠. 김원식 평론가님이랑 아까 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역사 왜곡, 그러니까 이게 뭐 판타지 크리처물이라고 퓨전 사극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는 있겠지만 그게 희화화되고 우습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를, 한국 문화를, 그리고 한국 역사를 우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다룰 때 물론 대중문화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을 끊임없이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당대의 맥락과 정서도 이해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 바탕을 위해서 상상력을 추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구름이 그린 달빛이다 그러면 이 세자를 등장시키는 그런 퓨전 사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왕으로 올라갈 존재이지만 현재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간에 끼인 그런 어떤 왕세자의 고민, 갈등, 사랑 이런 거를 판타지스럽게 했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제한적 한계 속에서 그렸기 때문에 아, 다 공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조선고마사 같은 경우는 그 당대에 무슨 법도, 체계, 시스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상상하고도 싶은 대로 그냥 그리니까 아 이건 사극이 아니네. 그리고 그 당대의 특정 시대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퓨전 사극인데 제가 궁금했던 게 꼭 실존 인물 이름을 언급하면서 등장을 시켜야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첫 장면을 시작하기 전에 자막이 뜨잖아요. 이게 유행이에요. 본 사극은 특정 시대 특정 인물과 관계가 없음. 그런데 관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그대로 나오고. 예를 들면 특정 인물이 과연 실명을 까고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이름을 밝혔는데 역사 왜곡을 한다. 그러면 더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드라마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기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태종, 세종 이런 사람은 기호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기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호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이야.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검찰에게 권한을 막 더 주는 걸 검찰개혁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태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조선 초기에 왕실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 태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법률적인 측면, 시스템의 측면, 신하와 그 임금의 관계 이런 것들은 태종이 다 정비를 해놨는데 태종을 그냥 미치광이 살인자라고 기호를 집어넣어버리면 그건 기호가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그치. 똑같은 일들이 세종한테서도 벌어지고 양녕한테서 벌어지고 사방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기호로 쓰려면 그 기호가 사용되는 그 개념과 역할대로 써야 돼. 그래야 풍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권위를 깰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인 설정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모든 설정들을 안 가져가면서 이름만 갖다 쓴다는 건 그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화 기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 기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 인물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이제 인꺽정 하면 인꺽정의 그렇지.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세종이다 그러면 세종은 문치를 한 사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세종이 문치를 안 하고 무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사람을 죽이고 철퇴 휘두르고 막 마이크하고 막 멧돼지 뭐 연산군처럼 무슨 막 줄치는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아, 그리고 태종이 제가. 그 러시아 구마사를 대접할 때 네. 자기도 약간 그런 기생이랑 같이 노는 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이 네, 너무 안 맞아. 갑자기 튀는 거지. 굳이 그 말을 집어넣었어야 했나. 아니 약간 전체적으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과한 설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정은 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거나 약간 뭐 사람들의 뭐 기분을 완전 뭐 대중적인 정서를 아예 틀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설정이 잘못된 거다. 네. 그 부분에서도 좀 우리나라 이제 그런 기사에서 좀 놓친 점이 뭐냐면 네. 그 구마사로 나오는 교황청에서 파견한 신부님이죠. 그렇죠. 너무 엉망으로 나와요. 맞아요.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 교황청에서 보면 분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황청에서도 얘기해야죠. 맞아요. 북한에서도. 모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컴플레인 하나. 구마사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또 시대를 보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구마사라고 하는 구마사제라고 하는 그런 직종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할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특히나 좀 본 것들을 그냥 마구 뒤섞어 놔서 아니 물론 이게 또 타란티노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막들 해요. 막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좀 그럴싸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분위기만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진짜 이거는 이런 드라마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특히나 지금 SBS는 지상파 방송이니까 더더욱 지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 취소하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여기저기서 이제 스크래치해가지고 기워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논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를 중국 쪽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느낀 게 뭐 중국 칼, 갑옷, 중국 음식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국 음식, 두 번째로 중국 공정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야 좋아 좋아. 너 진행 좋아요. 네. 광고는 안 하나요? 목이 마른데. 공정으로. 우리 오메기 떡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음식 아니에요? 아 진짜 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게? 네, 월병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병. 네. 월병 드셔보셨나요? 월병은 먹어봤죠. 월병은 중국 전통 그 과자인데 그거 상 자체가 예 네. 못 먹겠다. 달을 상징하는 네. 그런 떡 그 과자잖아요. 아, 아니. 네. 네. 걔네들은 이제 그 안에 고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다양한 소의 소를 집어넣어서 아니 어떻게 떡에 고기를 넣습니까? 그러게요.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맛을 하는데 우리 맛있다. 우리 맨도롱 오메기 떡은 안에 팥소밖에 안 쓰거든요. 팥소. 아, 너무 그리고 좋아요. 겉에 고명을 통해서 다양한 맛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월병은 안에 있는 소를 다양하게 집어넣고 겉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소를 찾으려면 그걸 째봐야 돼.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은 고명으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죠. 우리 맨도롱 오메기 떡 지금 그 10만 돌파 기념으로 이제는 진짜 한두 개 남아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 마지막 차를 타셔야 됩니다. 국내산 팥과 제주 참숙 그리고 강남의 소족도 소족도 팥 카페죠. 그 디저트 카페에 그 팥소를 사용한 그야말로 최상품의 오메기 떡 이거 한 개에 950원꼴로. 그러니까 40개 세트에 38,000원이죠. 38,000원에 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의 맛 평가 좀 들어보죠. 예, 진짜 어떠세요 맛이? 진짜 맛있네요. 이 쑥이 여자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담백하고. 조선구마사의 오메기 떡이 다시 나와가지고 촬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정이 안 된 거지. 1500년대부터 먹던 그 월병이 아니에요. 맞아, 요즘 월병. 요즘 월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너무 성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짬뽕이야 짬뽕. 그러니까 그게 중국 쪽에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배치를 했다면 짜증을 낼 것 같아요. 그 정도. 먹고 말라. 좋을 것 같아. 이거 먹어도 되나요? 먹고 말라. 여보세요. 그럼 떡이 뭐가 되니? 방금 전에 떡 먹고 이게 왜 그랬냐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왜 그랬냐면 오메기 떡이 너무 쫀득쫀득 거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패. 왜 실패? 왜? 아무리 왜? 맛있어도 급하게 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자 이렇게 비스비탈 알로에 베라 알로에가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드셔보세요. 이 비스비탈이라고 하는 음료수의 그 핵심은 포인트는 이 안에 알로에 과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로에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살짝 이제 음료수를 넣은 느낌으로 알로에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과즙이 알로에 과육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과즙 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알로에 과육은 몸에 열을 떨어뜨립니다. 화상 입었을 때 알로에 바른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알레르기 있을 때도 바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알로에 과육은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섬유질을 그 품고 있고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알로에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나 여름에 드셔 보시면 확실하게 다른 그런 음료수들보다 확실하게 좀 더위를 갖다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로에 베라 요거 6개에 3,900원. 너무 싸지 않아요? 너무 싸잖아요. 이렇게 리액션이 없어 왜? 아니 여기서 받아야죠 리액션은. 거의 1+1 원급으로. 예. 이게 6개에 3,900원, 20개에 9,900원. 예.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를. 지금 성수대로모를 검색하세요. 어디다. 어디다 전화를. 방금 전에 저 오메기떡은. 오메기떡은.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메기떡은 전화를 했어야 된다고. 오메기떡은. 연계 오메기떡 전화번호 좀 다시 한번. 아 오메기떡은 그렇고. 성수대로모를 검색하셔서 뭘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오메기떡은 010 몇 번이었죠? 6695-5677. 010-6695-5677. 예, 문자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두 번째 논란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중국 쪽에 그런 문화가 많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칼, 갑옷, 그리고 음식, 중국 술, 악기, 옷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놓고 한복 입고. 뭐야 이거. 아니 그런 기생들 옷도 약간 중국식으로 입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옷 정도가 아니라 기방이 그냥 중국의 무슨 뭐 여객? 여잔? 뭐 객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와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변방이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 이제 그게 사실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변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선이 아무리 이제 변방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건 좀 역사적 사실하고 다른 것이고 기방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신을 접대한 어떤 시설 이런 걸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만 그렇다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그런 기녀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전달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방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난 게 벌써 1600, 1700년대 맞아요. 이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기방이라는 게 없고 없었어요. 다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 다 그냥 말이 안 되고 거기서 그 통사로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 기방에서 질판하게 놀아봐야 된다. 갑자기 나 그 대사를 듣는데 이게 뭐 1900년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하면 설민석의 오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엄격히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뭐 룸살롱의 비유를 한다든지 무슨 뭐 성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인들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마치 조선 후기의 그 일부 좀 질서가 깨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기녀방을 조선시대로 다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수준이다. 그게 좀 더 문제라는 거죠. 음식은 어때요? 음식도 월병 나오고 그러니까 피단 나오고 음식도 기본적으로 뭐야? 지금 요즘에 먹는 중국 음식이에요. 그것도 그 1500년, 1400년 이때 당시에 그 중국 음식들을 갖다가 고증을 해서 붙였다는 몰라도 거기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토마호크 씹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토마호크 그 토마호크잖아 그거 그 기본 스테이크 비슷하게 그거 강남가면 파는 거 그건 좀 너무 성의가 없었다 너무 부실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뭐 문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아니 그 뭐 그 실제로 그런 뭐 최근 거고 이전 거고 그거를 떠나서 거기에 계속 중국 거를 중국풍의 음식과 중국풍의 인테리어와 이런 거를 등장시킨다는 그 개념 자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우리나라의 그 창작자들, 기획사, 소속사들이 중국 몽에 허우적거리는 듯 싶어요. 중국 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한령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죠? 한한령 이전에 뭐 중국에서 막 받아주던 그런 때 예를 들면 그건 두 가지인데 직접적으로 작품을 수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동등하게 그쪽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제작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몽상이에요. 중국은 이미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가 출발할 때부터 내수시장론, 문화시장도 내수로 되돌아왔어요. 이미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작품들을 수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현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떤 제작사나 인력들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 코드에 맞게 다 제품을 제작하라고 하는 건데 이 박계혁 작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중국식 출장년에 뭐 리틀 차이나 이런 작품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분이 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팬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최대 콘텐츠 제작사들과 함께 작업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 차원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위험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제작사들이 중국 몽에 허우적거리면서 자발적으로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국 색채의 소품이라든지 설정들을 배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 내용도 한국을 좀 비꼬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 뭐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이 잘못한 부분 많아요. 지배층들이 잘못한 거 많고. 근데 조선구마사처럼 그런 식으로 다 모두 까게 하면서 조롱하고 아까 아니 그리고 까도 그런, 우리가 까지. 그렇죠. 왜 진행할 까? 그럼 우리가 까는 거죠. 까는 우리가 아니고, 까는 건데. 어. 그걸 피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 죄송합니다. 저기 중국에서 전화 옵니다. 저기 시진핑이 전화 왔어요. 네? 시진핑 전화.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까도 우리가 깐다는 게 저는 약간 그 중국의 색깔이 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깐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획사나 제작사나 이런 건 다 우리나라 제작사나 기획사나 작가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중국의 자본의 손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물 밑에서 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특히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항의가 빗발을 치고 그래서 광고하던 회사들도 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뭐 물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정 작가나 특정 기획사 중심으로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는 것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중국에 잘 팔아야 되니까 중국에서 입맛에 맞는 걸 적절하게 수용해주면서 우리 거를 함께 집어넣어보자 뭐 이런 건데 어느 한쪽에 강조가 되면 그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항저우 자핑픽처스 유한공사와 지필 계약을 이 박계욱 작가가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뭘 보고 판단했을까? 그렇지.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작가는 또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계속 쓸까요? 예, 그런 어떤 산업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분이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를 쓴단 말이에요. 안응칠 연대기. 근데 이럴 때 뭐 사실 중국에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개를 하면 진짜 그것도 뭐 판타지다 뭐 허구이니 뭐 이러면서 판타지니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된 거죠. 에이 그럼 진짜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진짜. 그러니까 서린 왕후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안 일어나서. 이번에 이제 구마사에서 더 이제 한층 높여서 역사 왜곡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논란 될지 몰랐는데 그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은 동북공정이라고 보세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아니, 동북공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정치적인 책략이기 때문에 네. 그 정치적 책략이 직접적으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음모론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의 영향 그 국내의 드라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팩트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우리 어떤 기획사들의 잘못된 생각들 중국의 문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환장은 그런 행태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그래서 이 작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동북공정이라는 건 저는 제2의 뭐 그러니까 조선 침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제시대로 됐을 때 과연 국내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들도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웠죠. 점차점차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동북공정 논하기 전에 중국은 분명히 동북공정의 생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제작자, 창작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임해야 되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SBS가 그걸 놓친 거죠.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게 아까 산업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비즈니스는 모든 게 다 돈을 중심으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또 기브 앤 테이크죠. 그거를 민간 사업자들한테 SBS도 결국 뭐 지상파지만 민간 사업자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맡겨놓기가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계를 보게 되면 네. SM이 처음에 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타겟이 어디였냐면 중화시장이었어요. 네, 네. 그 14억 인구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전에 한 알령 있게 되면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시장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 보세요. 중국 쪽에서 안 불러줘도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자기 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사들도 자꾸 중국 시장을 생각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비즈니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중국 눈치 보다가 네. 국내 팬들 다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팬들이 난리 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끌려가면 우리 국내 팬들 호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킹덤 예쁘게 말씀하셨잖아요. 킹덤 스타일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근데 왜 이거... 자꾸 중국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시장의 관점을 자꾸 중국의 14억 인구를 생각하는데 중국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화민족 중심의 두고 콘텐츠를 수출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맞아. 네, 그게 변하지 않아요. 아, 봐봐, 한복도 자기네 거라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뭐 자기네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일일이 따지고 들다가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저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어떻게 그 질을 유지하는가의 관점으로 상품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조선구마사 1, 2화를 다 보셨죠? 다 보셔서 느끼겠지만 킹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요. 왜 떨어졌겠어요? 사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좀 어울릴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과하게 받다가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빈센조 같은 경우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장면이 그 좋은 드라마가 비빔밥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것도 퀄리티 관리를 철저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경제적 개념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가 나한테 오는 기회를 어떻게 리스크를 잘 관리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성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그 한류 콘텐츠가 사랑받았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미덕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이 창의와 개성과 민주성이에요. 그것들이 잘 이렇게 그 펼쳐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걸 훼손해야 되거든요. 훼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왕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 과하게 비판하면 안 되고 중국을 갖다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걸 빠지고 들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그 성수대로 파격수다에 네. 한 달에 1억 정도 줄 테니까 월병을 PPL에다 먹어달래. 응. 하세요? 아, 1억 주고 월병을 PPL 해. 아, 이거 봐! 돈을 움직이잖아요, 이런 시켜보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한다잖아. 뭐야?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해야죠. 니하오, 씨에, 바로 이러고 엄지 척 하고 있잖아요. 아니, 월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월병이 문제예요? 월병 자체가? 월병 상품을 가지고 먹는 게 문제냐고. 나는 그러면서 방송에서 계속 중국을 갔다가 까면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아 뒤로는 막고 앞으로는 까고 아니 또 저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아, 야, 좀 첨예한 문제가 아니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킹덤에서 인상적이었던 패션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나운서는 패션이요? 어떤 게 있었지? 네. 조선시대 패션 중에 뭐가 패션 있을까요? 머리 하는 거 네. 아 갓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조선구마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무녀도 문제가 됐거든요. 복장이 중국식이다라는 거죠. 그건 뭐 빼박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스타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미 많이 뭐 킹덤도 보여줬고 방탄소년단도 그러니까.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마존에서 갓을 찾아가지고 지금 오마이갓갓 하는데 그런 교훈을 도대체 뭘 본 거예요 도대체. 그게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단군 신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단군 신화부터 내려오는 거를 놓친다? 걔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손에. 당연히 방울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 방울과 부채와 그다음에
그 뭐에 거울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거울은 또 이상하게 막 거대한 황동 거울이 돼가지고 뒤에 나타나고 방울 자체가 손에 안 들려져 있었다면은 이거는 또 우리 문화 원형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같이 지적을 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중국엔 없는 거니까 이게 미친지 어 저게 뭐지라고 하면서 계속 입술을 돌고 독특하네 유니크하네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방울 엄청 팔릴 거다. 만약에 거기서 방울 나왔으면 자 방울 파는 겁니까 성수대에서? 네. 아 저 성수대를 팔고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만의 스타일로 우리 해석대로 뭔가 만들었어도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다. 아, 그리고 경쟁력 있다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된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저는 세 번째 논란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작가, 작가의 친중 논란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 기획사나 모든 작가나 PD나 우리 스타일대로 해서 안 팔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안 팔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무녀의 손에 부채 정도는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칼이 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칼 대신 부채가 들리는 거예요. 부채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는. 그렇지만 애초에 그 분석을 해서 중국 시장을 제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칼과 거울과 또 그 방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협이 들어가는 거야. 자, 칼 대신 칼 좀 여기서 무녀의 그 칼들을 갖다 집어넣는 대신에 부채로 바꾸면 어떨까? 부채 정도는 완충이 되니까. 네. 야, 방울은 안 드는 게 어떨까? 거울은 집어넣어도 저쪽에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서 그 이미지 자체가 어느 순간에 확 중국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저는 중국 네티즌의 반응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도둑질이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니까요? 도대체 되게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그래서 동북공정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중국 누리꾼들의 태도는 그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절충을 해보니까 쟤네들 왜 우리 거 뺏겨가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중국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발음을 굴려도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좋아할 거다라고 해서 하면 좋아할 것 같죠. 일본의 한국 드라마 겨울 영화 불었을 때 윤모 PD님들이 연작 CG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냐? 일본인이 좋아할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만들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죠. 네, 일본에서 다 망했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거를 중국 시장으로 노린다는 거는 그냥 곁다리로 들어간 거고 진짜 시장을 100% 생각해서 이렇게 중국식으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아하.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네, 있을 그것도 수 있죠. 당연히 중국 시장 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게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문화적으로 침략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 드라마라고 대표작으로 지상파에서 내놨는데 다 중국 색깔이야. 그럼 중국 네티즌에 중국 사람들이 이거 다 팔려 나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쟤네 봐봐, 우리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거 그대로 갖다가 벗겨서 쓰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재미난 것은 다리 뜨는 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죠. 다리 뜨는 강도 퓨전 사고 이거 판타지가 들어가 있어요. 바보 운달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는 그 연대가 삼국시대니까 당연히 복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중국식 그 문화를 많이 써요. 과감하게.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비 거는 거 없어요. 오히려 중국에서 계속 그 이거 봐라 우리 거 뺏겨 갖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깔짝거리고 있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그 우리가 삼국시대에 그 누렸던 그런 그 복식이나 그 또 관련되어 있는 문화들은 그 독특성이 다 보장돼 있었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때 당시에 자국 내도 통일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면서 각기 지역에 다 다른 문화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뜨는 강은 되고 왜 조선구마사는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진다. 오히려 더 중국색 그러면은 오히려 다리 뜨는 강의 복색이 더 그럴 텐데 철저하게 고정을 했어. 뭐 딱 한마디로 그런 거야. 우리 이거 고구려 그 벽화분에서 나오는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딱 자료 사진 내보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 무녀 조선구마사의 무녀 사진은 어디서 얻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화가 많이 나. 화가 많이 나. 우리 무당에서는 그런 복색이나 그런 도구나 그런 춤이 없어요. 음악도. 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중 작가. 이 작가 이름 뭐죠?
박계옥 작가라고 하는데 네. 이 이름부터가 약간 조선족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루머인데 아니 근데 그런 루머가 나올 만도 한 게 남자 이름이 개옥이기가 사실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자가 약간 그런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뿌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루머가 어떻게 있었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조선족이 아니다. 조선족이기보다는 화교나 뭐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좀 연출이 있지 않나. 근데 솔직히 생각. 우리가 주현미 씨가 화교라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까? 하이라 씨도. 하이라 씨도.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동북공정 쪽으로 과하게 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근데 이게 너무 또 심해지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그 중국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그런 산업들이 다 그냥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진핑한테 뭐 전화를 좀 받았나 보네. 무슨 소리야 또. 자꾸 커버를 치시네. 아 월병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아주. 저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조선족이냐 뭐 화교냐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 한국에 사는 화교 분들이라든지 조선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중화주의에 따라 작품 창작을 한다. 뭐 화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문제 있는 작품을 만드는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건 또 우리가 잘못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 뭐 결방하고 또 VOD는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맞습니다. 작품 자체의 내밀한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 있게 이 김성수의 파격수다처럼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조선적인 화견이 이거 가져가면 오히려 우리가 반인종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잔액 행위를 하는 그럼 친중 작가는 맞아요? 친중 작가라고 왜냐하면 지금 나온 그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뭐였죠? 카델과 아벨? 카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 거기서도 이제 한지민 씨가 조선족으로 나오고 댄서의 순정 네, 댄서의 순정 모든 했던 모든 작품들이 다 뭐 중국하고 뭔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조선족이 등장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점이 많아요. 그래서 친중 작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이제 저는 뭐 다문화적인 요소 차원에서 조선족이 등장하는 작품이 나온 데서 일정 정도 좋게 보면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흐름이 자꾸 이제 조선족을 등장시키는 작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획사를 통해 중국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점차 수위가 이제 친중 어떤 혐의를 갖게 되는 형태로 흘러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가랑비에 이제 옷이 젖듯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도는 게 아니고 모든 순차적으로 이제 젖어들어 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조선구마사 사건 어떤 사례라고 보겠는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차츰차츰 예를 들면 퓨전 사극에 그냥 어떤 무방비적으로 그냥 흘러왔다는 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고증을 안 하는 것이 기존 사업계에서도 아 고증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돼. 지금 그런 것이 또 진보적인 의식이 있는 거야. 이런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있죠. 그게 다 맞물려가지고 조선공화사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우리 뭡니까 그 누구죠? 이영애 씨가 그 주연을 해가지고 대장금? 대장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전부 다 판타지예요. 다 이제 그쵸. 만두라는 얘기야. 그런데 저 실록에 두 줄인가 있어요. 대장금에 대한 얘기. 그 두 줄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실록에 들어있는 자료들이라든가 왕실에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보고 진짜 그럴듯한 인물과 그럴듯한 그런 설정들과. 도전들과 설정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서도 약간 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던 게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음식 대결을 한다거나 이런 게 궁중에서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근데 그런 재미있는 요소는 적절하게 차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본을 토대를 쌓아주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야 재밌게 보잖아.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태조, 태종 세종 이때 당시에는 진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큐는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큐는 정말 학술적인 수준에서 고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대중드라마는 대중사극 드라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맥락의 사이사이를 상상력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건 미싱 체인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적인 감성으로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이 현대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주는. 근데 지금 기둥뿌리가 다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는 특히나 사극일 경우에는 신화를 다루건 사극을 다루건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채워야 그렇죠. 되는 건데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 눈앞에 분명히 이렇게 사슬이 딱 있는데 눈앞에 사슬이 있고 사슬이 없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사슬이 이상해. 그래서 막 비틀어. 막 깨버렸어. 없애버려. 이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결방을 한번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뭔가 갖추고 한 두 달 결방하고 공부하고 와야 돼. 내가 기다리면 그래. 되나? 야 이거 하루 결방으로 하루 되나?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킹덤 같은 경우도 의미하실 때는 뭐냐면 아 조선시대 때 역병이 이상한 게 도는 사실이 있다. 맞아. 그러면 그 역병이 한 줄 있어. 그것도. 그 역병이 도대체 추적. 뭐냐? 그 추적부터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인물이나 사건이라는 건 그대로 두고 그 사이사이 빈칸을 채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 점이 조선고마사와 킹덤하고 너무 다르고 그 중간중간 채우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미지 차용을 난삽하게 했다. 그것이 또 대중적인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중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서 이제 분노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킹덤도 중국 쪽 내용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잘 됐잖아요. 당연하죠. 굳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잘 됐죠. 없어도 돼. BTS 봐요. 뭐 BTS 뭐 중국 뭐 해요? 월병 먹어요? 안 먹잖아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옷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옷만. 한복 입고 또 솔직히 하고. 일본어로는 좀 앨범도 발매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 갖고 또 뭐 친일파라고 하려고? 아, 세이마생. 아, 세이마생. 알겠습니다. 광고 지금 너무 좋거든요. 예. 두 번째 게 뭐죠? 미스터 필인가요? 아니요. 저기 착한 복.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제작진들은. 왜요? 광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쵸. 지금 결방하고 나서 그 나머지 다 후촬영도 해야 할 텐데 제작비가 따블로 들 텐데. 아 이런 네. 나주시하고 문경 씨가 촬영 협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예상을 했겠어요? 예상을 했어야죠. 하면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바보들. 여기 그 바보들 서비스. 그러게. 예. 사실 뭐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 자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좀 어리석은 게 이런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누가 와가지고 좀 보험 좀 들어달라 그러면 그냥 뭐 하나 해주고. 그리고 대충 유지도 잘 안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돈은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세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딱 정확히 알아야 뭔가를 또 고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매경 TV에서 보험 프로도 하던데요. 네 그럼. 맞아요. 네. 근데 클리닉도 하시나요? 저요. 매경에서 저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나이 또래에서 그 정도의 어떤 가족 구성원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사실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네. 공부하는 거. 상품들을 딱 놓고 봐서 지금 뭐 30대 이제 연애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가를 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될까? 어떤 시점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걸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꼭 필요한데 안 갖고 있는 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너무 과하게 엉뚱한데 그냥 돈을 막 쌓는 특히 뭐 나이도 젊은 사람이 연금 보험 이런 거 막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 그럼 뭘로 그거 하냐고. 그치, 그치. 지금은 놀아야지. 지금 놀아야 돼? 그 연금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24시간 카톡 상담 예약 받고 있고요. 무료로 상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상담해 주세요. 010-7612-3303 010-7612-3303 꼭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냥 갑자기 자다가 떡을 막 이렇게 탁 눈앞에 놓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자다가 떡 먹을 때 목매면 또 알로에베라 있습니다. 예. 아 세영 씨 오늘 저희랑
첫 시간 어떻게 같이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요? 또 이렇게 편하게 드라마 얘기로 시작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불편하게 정치 얘기로 한번 다른 코너로 불러드려요? 아, 네. 엄청 화내는 코너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엄청 불편합니다. 네. 거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문화 얘기하면서도 언제든 정치 얘기를 끼워놨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기업 딱 나오는데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다음번에도 어떻게 다른 코너에도 좀. 아, 저는 뭐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 너무 좋아요. 뭐 네. 참여하실 의지가 있는 분은 항상 반기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화낼 때는 불의에는 또 화 잘 내거든요. 오, 정말요? 화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아, 여기서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딱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한 줄 평 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 말을 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적형 그 이제 수신료를 신설하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오, 좋다. 뭐냐면 지금 정통 사극이 너무 없어. 근데 그 정통 사극이라는 게 어떤 수익에 상관없이 정말 역사적 진실에 맞게 정통을 제작을 하는 건데. KBS가 그런 역할을 BBC나 NHK처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신료 다 올려줄 수는 없으니 저는 정통사극을 보고 싶으니까 정통사극 만드는 데만 써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수신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왜 별로예요? 네? 아니요. 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위해서 세칙 말하는 방통이나 이런 데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통위원장. 너무 좋아. 목적형 수신료. 예, 아, 좋습니다. 고려 부탁드립니다. 예. 한 줄평. 예, 저는 상상력과 역사는 대치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역사 안에 엄청난 상상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를 왜 다 버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무슨 완전체야? 절대로 작가들은요. 예전서부터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에 맞게 다듬는 사람이에요. 이야기가 뭐 하늘 아래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어딨어. 다 옛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의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갖고 와서 오늘에 맞게 가공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한테 눈에 그냥 이제 그냥 너무나 소중한 자료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역사책도 보시고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면서 네. 상식을 튼튼히 해놓으시면 이런 망신은 당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퓨전사극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또 깔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상상력을, 이번에 사실 이런 논란을 통해서 세종 시기, 태종 시기에 대한 공부 토론이 많은 거는 그것도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다 재정비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런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을 했습니다. 야,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아직 살아 있구나. 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원한 까방권이 있는 사람을 건드렸어. 대중을 건드렸잖아. 그럼 안 돼. 다 본 거지.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 나와가지고 예. 막 역사는 그런데 얘들아 너네가 싸워 나는 뒤에서 아유 살아야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 얼마나 웃겨. 요즘 일부 이상한 우익 쪽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원균이 막 영웅이었고 이순신은 실제로 역적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 이런 걸 침략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왜 또 거기서 눈물이 나? 진짜로. 야, 이 젊은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한지평 네. 들어볼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퓨전 사극이어도 좀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사실적인 거를 놓고 깔고 나서 이제 퓨전을 더해야 되는데 맞아. 참 이게 기본은 지키자 맞습니다. 기본은 지키자. 아,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도 너무 없어서 좀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유비 혼자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비도 기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나. 기생도 아니고 네. 사대부의 첩인데 그 대군하고 바람난군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 왜 여성을 이렇게 그려? 그러게요. 근데 여성 단체는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혼나야 또 다른 논점을 이렇게. 저는 구마사로 삼행시 할게요. 구마사. 어. 구마사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아이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구! 그러지 마 스브스 공중파가 드라마 가지고 말이야.
굴러지 마 봐줄게요. 굴러지 마. 마! 마! 하나, 한 글자 마! 아, 어, 마! 어. 사! 사기 치지 마! 사업권 주소야 너는! 사기 치지 마! 야, 괜찮아, 재치 있어, 재치 있어. 괜찮아. 사기치마, 씨. 사업권 주소버려. 야,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요. 아, 좋네. 아니 명민준이 삼행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재능을 보일 줄 너무 몰랐어. 삼행시 때는 명미네요. 이게 요거 우리 전날에 아, 밤 새면서 설치면서 짜오는 겁니다. 아, 아까 그래서 여섯 시간. 여섯 시간. 그런데 왜 매불쇼에서 인기가 없을까? 인기 있어요. 왜 이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조선구마사 그리고 관련된 논란 사태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조선구마사를 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될 거 뭘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문화 이야기로 만나요.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예. 그냥 바로 이렇게 손 흔들어 버린다고 아니나 다른데.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문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